그저 한량처럼 보여도 강가에서 살아가는 나름의 지혜가 있습니다. 김옥원 안의사도 손을 거드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 쉬지도 않고 나무를 하는 예수씨. 이 많은 걸 다 치우고 갈 수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야, 이 젊은 친구들아, 이 힘들다, 뭐야. 힘 팍팍 써가면 좀, 이왕일 왔으면 뭐, 자도 한입 치고 가야지. 뭐, 또 잘라가지고. 이거 자신 없다, 자신이 없다. 에? 아,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나 봐. 완전 스파르타, 스파르타네. 자자. 결국 지게를 떠안게 된 김옥원 아내이사. 마침 구경 나온 아내 용남 씨와 예린이에게 하소연을 해보는데요. 너무 많아요.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니, 너무 많아서 무겁지. 손님이 해보주다라는 걸. 할아버지 만약에 하던 일이어서 칠 수가 있지만, 손님을 저렇게 지키면 안 되지. 아니, 뭘 안 돼. 그거 하러 왔지, 뭘 하러 왔는데. 빨리 가, 이걸 때리기 전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김옥원 한의사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났습니다. 흥겹던 노래소리가 왜 이리도 야속한지요. 시집살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밥값은 한 셈이네요. 하루 정도는 따뜻하게 불을 뗄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진짜. 네. 그래서 독한 사람 만났네. 보통 일 안 하거든. 왜?